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2019-2021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 일기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첫 번째, 리모델링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 두 번째, 분양권 투자 유망지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14쪽입니다. 리모델링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의 82% 이상은 노후 기간이 15년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다. 제대로 된 법만 나온다면 신축 아파트의 부상을 잠재우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더 많은 수요층이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리모델링 투자의 기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돈 되는 리모델링 아파트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첫째, 입지가 좋아야 한다. 입지는 분양 수익을 창출하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소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를 유지해야 1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정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리모델링 사업은 수익을 담보로 추진될 것이다. 둘째, 기존 평형이 중소형이 많아야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하는 평수는 30에서 40%로 중형 이하를 선호하는 1, 2세대의 요구를 충족해야 분양성과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평형에서 25평형 위주로 되어 있는 강서구의 주공아파트 또는 수서의 신동원 아파트가 기존 평형의 기준에 적합하며 이 경우 15평형은 20평형대, 25평형은 35평형 이내로 조성이 가능해진다. 셋째, 대규모 단지가 아니어도 사업성에는 지장이 없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대부분 판상형 아파트로 되어 있어 수직 증축에 용이하고 전후면의 면적이 증가해 대단지 규모가 아니어도 사업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다. 500세대 내외의 단지가 사업 속도를 내는데 용이하다. 넷째, 1조권, 조망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1조권 규정에 따라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단지도 있다. 그러므로 용적률이 낮아 단지 앞뒤와 좌우로 여유 공간이 되어 있는 단지가 좋다. 다섯째,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분양 수익이 많은 분양가가 높은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높은 단지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대안으로 떠오르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리모델링 아파트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리모델링 아파트를 잘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현재 서울의 82%, 서울 아파트의 82% 이상이 노후 기간이 1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법만 나온다면은 뭔가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엄청난 열기 이거를 리모델링 아파트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아파트에 뭔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이제 신축 재건축이 좀 어려워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수익이 나오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리모델링 아파트 중에서도 돈이 되는 리모델링 아파트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세 번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그 분양가가 똑같은 거예요. 분양을 해야 수익을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성도 역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잖아요. 리모델링 아파트 역시 입지가 좋아서 분양가가 높아도 상관이 없는, 높아도 잘 팔리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소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형성이 되는 곳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2천만 원 이상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이상 되어야지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기존 평형이 중소형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평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중형이나 중소형 이런 가구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더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성과 수익성이 다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가 되게 막 40평 이상의 뭐 대형, 50평 이상 이런 걸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 조금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약간 좀안 좋아질 수 있지만, 좀 작은 뭐 10평대에서 20평대 초반 이 정도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다, 이런 곳은 리모델링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강서구의 주공 아파트나 수서의 신동 아파트가 이런 조건 아주 부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세 번째, 대규모 단지가 아니어도 뭐 사업성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아파트 투자하면은 보통 대단지 아파트, 물론 대단지면 더 좋겠죠. 대단지면 좋겠지만 꼭 대단지가 아니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뭐큰 무리가 없다. 그래도 500세대 정도 내외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오히려 500세대 정도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가 없어야 된다. 이게 수직 증축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높이가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조망권이 또 받게 될수 있어요, 침해를. 그래서 약간 앞뒤와 좌우로, 그 아파트 단지 앞뒤와 좌우로 여유 공간이 있는 단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막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정도로 막 빼곡하게 뭐 아파트가 있다는 거야, 이러면은 또 얼마나 또 항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뒤로 여유 공간이 좀 있는 단지가 좋다. 다섯째,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분양 수익이 많은, 분양가가 높은 단지를 선택하는 것. 뭐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죠?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제 뭐랄까요, 당연히 리모델링 사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가 더잘 팔릴 거고, 돈을 버니까, 리모델링 중축 사업하면은 그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블루오션이 될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분양권 투자 유망지역, 페이지 221쪽입니다. 분양권으로 투자하기 유망한 지역은 어디일까? 그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권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까? 첫째, 조정 대상 지역 내 유망 분양권을 적극 매수하라. 서울과 경기도 7개 시, 부산 등 조정 대상 지역 37곳 중 분양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은 위례와 동탄이 신도시다.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전에,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한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이내로 거래가 자유롭고 희소 가치가 있어 위례는 프리미엄이 최대 2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동탄은 5천만 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다. 6.19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한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 승계 시 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그 외에도 서울과 과천, 광명의 경우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분양한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내로 대출 승계에 문제가 없는 점이 장점이다. 둘째, 조정 대상 지역 외 분양권은 선별 매수하라.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요는 물론 가수요, 투자 수요도 붙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다. 풍선 효과를 기대하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므로 분양권 매수 시 선별 매수해야 한다. 전매 제한으로 분양이 줄어들고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의 과밀 억제 권역인 수원, 용인, 인천, 의왕, 안양 등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 경우 초기 분양권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므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대 1 이상으로 마감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실수요층이 두터운 분양권을 매수하라. 전매 제한 규제가 심해질수록 결국 실수요층이 두터운 분양권만 살아남을 것이다. 프리미엄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지만 그래도 서울 도심권 및 강남권이 안전하다. 실수요층이 얇은 김포, 화성, 파주, 시흥, 옥정, 송산, 영종 등 수도권 외곽 분양권은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소액 투자로 중도금 대출을 지렛대 삼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은 금물이다. 넷째, 우수학교의 신설 여부를 고려하라. 판교의 우수학구는 3평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아파트인데 2006년 분양 당시에는 우수학교가 어디인지보다 신도시의 중심이 어디인지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우수학군으로 주목받으면서 보트마을 7단지는 다른 아파트보다 1억 원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청약을 할 때는 초중고등학교의 위치를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 거주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학부모들의 기싸움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군의 아성을 쌓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고 분당이다. 분당의 집값은 우수학군과 이를 부각시키는 주부들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개발 규모와 개발의 확장성을 파악하라. 개발 규모는 개발의 연속성을 이루고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대기업의 유치와 각종 기능을 강화해 주거와 다른 기능의 융합을 이루면서 자족성을 갖추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장기 미래 가치를 상당 부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가올 5년 분양권 시장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분양권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요즘 조금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있어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경기라는 건 돌고 도는 거니까 나중에 또 부동산 분양권에 투자할 때가 있으시다면은 이제 뭐 이런 걸 참고해서 또 투자하시면 되겠죠. 뭐 지금 또 뭐 규제가 워낙 심해서 뭐 되게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양권에 투자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유망 분양권을 적극 매수하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정부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기가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각종 규제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가 심해지니까 안 좋은 일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더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찝어준 거다 이런 것들은 여기가 너무 좋은 지역이니까 찝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위례와 동탄 이 신도시는 아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탄은 사실 뭐 안 좋은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관심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몰리고 도시 기반이 더 잘 갖춰진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할 여지가 많은 지역이 동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각종 대책 날짜별로 나온 대책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제한이 받는 규제들이 다른데, 뭐 이것들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딱히 새로운 게 아니라서. 둘째,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선별 매수하라.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들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이제 투자하거나 무조건 청약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수원이나 용인, 인천, 의왕, 안양 이런 지역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거든요. 과밀억제 권역이긴 한데 조정 대상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프리미엄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근데 이런 지역들, 수원, 용인, 인천, 의왕, 안양 이런 지역들은 평균 경쟁률 5대1 이상이 되었던 곳만 이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5대1 이하는 인기가 없는 거니까 투자하지 마시고, 5대1 이상이 되는 지역, 아파트들, 수원, 용인, 인천, 의왕, 안양에서는 5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곳만 분양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수요층이 두터운 분양권을 매수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실 이거는. 실수요층이 받쳐줘야지 아파트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폭락을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층이 많은 거 이런 지역은 투자해도 괜찮다. 김포나 화성, 파주, 시흥, 옥정, 송산, 영종 같은 지역들은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다는 이야기죠. 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넷째, 우수학교의 신설 여부. 결국 이거는 이제 학군이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군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우수학군이 어디가 될지 잘 예측해서 투자하시면은 재미를 보실 수 있다. 실제로 판교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할 때는 이제 중심지가 어디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학군이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투자하실 때 학군이 좋은 곳을 찾으셔서 투자해야지 많은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개발 규모와 개발의 확장성을 파악하라. 그래서 뭐 이거는 미래의 그림을 좀 그려보라는 거죠. 이 아파트 옆에 뭐가 들어서고 이 아파트 주위로 어떻게 발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상상해 보시면서 뭔가 투자를 하시면 더 좋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자족성이라는 건데, 자족성. 이 자족성이라는 거는 직주근접이죠, 결국. 직장이 얼마나 있느냐. 근처에 직장이 있냐, 없냐를 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다섯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를 보시고 분양권 투자를 하시면은, 꽤 쏠쏠한 재미를 보실 수 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하실 때는 이 다섯 가지를 꼭 살펴보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2019, 2021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